1차, 2차. 내일 시험인데 그래도 그 시험 공부하는 건 이제 영어만 보는 게 아니거든. 국영수 나와볼 거야. 그거 하는데 좀 간다고. 공부할 게 있어요? 공부할 게 많지. 수학은 그렇다 쳐도 국어는 아, 시험 거기 범위가 있으니까. 범위. 거기는 이제 범위를 줬거든. 범위를 주고 거기서 공부해와라 이렇게.
너도 이제 얼마나 남았냐?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뭐만? 그지? 야, 그런데 너희들부터 이번에 교육 과정 바뀐 거냐? 너희부터 지금 학점 그거냐? 아니라는데요? 고교 학점제인가? 몰라요. 너희부터 고교 학점제 아니야? 비슷한데 좀 연습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거잖아. 마루타잖아, 마루타. 실험 대상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마루타. 그렇게 생체 실험 대상자들. 다 바뀐 게 아니라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중간에 너희가 그러니까 최초잖아 지금. 조금만 살짝 도입해보고.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너희부터 교과서가 바뀌는 걸로. 너희부터 교과서 바뀔 거야.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원래 2015년 교육과정이 쭉 왔었고 이제 2022년 교육과정이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 너희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아 근데 너희도 상관이 있겠다. 교과서 바뀌니까는 이제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아 근데 아,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중요하다. 아니 나 말고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뒤질래?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 새끼가 지금. 학교 선생님이 중요해. 왜? 그 뭐 교과서 그 내용은 그거고 선생님이 어떻게 내냐 그 스타일로 내니까. 근데 그 지은쌤? 지은쌤이 만약에 하면 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지은쌤은 뭐 어차피 뭐 비슷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내가 빡세진 왜냐면 이제 교과서 바뀌니까 이제 전부 다 새로 딱 해야 돼. 나 어차피 뭐 똑같은 것도 내가 계속 보긴 하긴 하는데 이제 새로 이제 그거지. 아무튼 뭐 그래. 그래. 지금 현경이는 그거 국어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인간검사 하고 있어? 저 요즘은 비문학 하고 있어요. 비문학 그런 거 하고 있어? 네. 뭐 인간검사? 네. 그래. 혹시 뭐 통사랑 통과는 해? 아직 안 보고 있어? 과학은 좀 보고 있어? 네. 그래. 사회는? 상당히. 왜? 그 다음에 그 한국사 넌 그래도 조금 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 네, 봤거든요. 근데 범위가 비슷해가지고. 그래. 너는? 너는 잘하고 있어? 통사 통과하고 있어? 아니요. 저도 근데 한국사 어리니까. 아무튼, 좀 미리 봐. 너는 통사 통과하고 있어? 한 번씩 봤다고? 응, 다 봤어요, 한 번씩. 한 번씩 봤어? 네. 그럼 1학기 건 다 본 거야? 네, 과학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봤어요. 과학은 3분의 2? 네. 1학기 거? 네. 그럼 과학, 사회는? 사회는 다 봤어요. 다 봤어? 오호. 아, 근데 그거 볼 때 어떻게 봤냐? 뭐 EBS로 본 거야? 아니면? EBS, 아니, 그 학교 교과서 이 비상 천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학교 교과서 출판사 뭔 줄 알아? 형한테 말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한 거야? 근데 그렇게 집중하도. 그래. 영상만 봤어요. 그래. 맛보기만. 너희는 학교 출판사 알아? 아니요. 알려줘. 이제 비상이었나? 그래서 이제 한 살. 내일
출판사 하면 그걸로 좀 할 수 있잖아. 그지? 왜 띠꺼워? 어, 알려줘. 네, 내일. 어, 통상은 통상. 뭐 어차피 맨날 돈으로 되게 하긴 하는데. 왜? 배고파요. 아, 진짜. 점심밖에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 점심만 먹었으니까. 저녁 왜 안 먹었어? 먹을 시간이 없죠. 4시에 어. 저녁을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삼각김밥이라도 먹어야지. 늦었으니까 빨리 왔어. 또 화내지 말고. 아, 또 늦게 오면 왜 늦었냐고. 삼각김밥 하나 사면 되지. 뭐라고 사나요? 에이. 야, 삼각김밥 사오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할게. 오케이, 그래. 어, 보자. 어, 그래, 해봐. 어, 자, 읽어. 그래, 현경이 읽어봐. 개띠꺼운 표정, 씨. 아, 씨, 형이 나야, 지금. 그래. 해봐, 형경 읽어봐. Most experts disregard the idea that magic person. 그래. 자, 그래. 어, 다 같이 해석해봐. 뭐죠? 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 disregard, 어, 무시한다. 자, 뭐를? 그 생각을, 어, 그 생각을 무시한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대시 나왔어. 그치? 자, 여기 대신 뭐죠? 동격이죠? 어, 자, 이게 동격인데, 어, 현경아, 어, 이게 왜 동격이죠? 어, 오늘 한이가 없으니까. 그, 현경아, 이게 왜 동격이야? 그, 어제 잘 안 보고. 아, 갑자기! 어, 그래. 동격 접속사인데 어떻게 얘기하네? 어, 그렇지. 근데 왜 동격이야? 이렇게 해서 동격이다. 자, 현경, 그거 다시 그거 거기 됐어. 일단은 얘가 뭐야 접속사지? 어, 자, 현경을 해서 얘가 접속사니까 뒤에가 뒤에를 먼저 봐야 돼. 첫 번째 뒤에가 어, 그 완전 어, 그죠? 뒤에가 완전하고 앞에가 이제 알죠? 추상명사 이럴 때 이제 동격 그죠? So 얘가 이거 할 수 있다 얘를 어. 그쵸? 뒤에가 완전하죠? 그리고 이게 추상명사 어 그래 동격이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모두들 뭐야? 매직 마법 어 마법 마술이냐 마법이냐 마법이요 마법 자 마법이 뭐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죠 이 동격이니까 뭐뭐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 무시한다. 뭐요? 이게 얘가 이거 죽일 수 있다? 뭐지? 자, 좀 더 이제 뭐지? 뒤질래? 너 밝기. 너무 뭐라고? 너무 밝은데. 너무 밝으라고? 너무 밝. 자, this regard가 그거죠. 원래 regard가 여기다죠. 네. Regard A is B. A를 B로 여기다. 대신 당연히 대슬 시험도 이제 위치 이런 걸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말이야 지금 근데 위치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자 다음 거
자, 다음 거 다 같이 읽어봐. One explanation offered by scientists for several mysterious deaths is that the victims experience a strong reaction to a stressful situation. 그래요? 자, 뭐죠 이거? One explanation. 자, 얘가 이제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offered가 얘가 지금 TP죠? 이렇게. 그래. 자, 뭐죠 그러면? Explanation. 하나의 설명, 근데 뭐예요? Offered? 제공되는, 자, 뭐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뭔가 이제 과학자들이 제시한 그 하나의 그 설명. 근데 이거에 대한 이렇게 되겠지? 자, 뭐 뭐에 대한? 몇몇의 미스테리한 죽음들에 대한 과학자들이 제시한 한 설명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is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설명은 자, 이다. 이다. 자, 뭐다? The victims, 그 희생자들, 그 피해자들이 경험해. 자, 뭐를? A strong reaction. 자, 뭐를? 강한 반응을. 강한 반응인데 여기에 2가 나왔지. 2가 왜 나왔죠? 요 표현이 뭐니까 우리는 react 이제 to라는 표현을 쓰니까 자, 여기 to가 뭐뭐에 이거 전치사죠. 그래서 뭐뭐에 반응. 자, 그러면 뭐에 대한 강한 반응이야? 그치. 아주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한 강한 반응을 얘네들이 경험한다 라는 것이 한 설명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나니까 그게 뭐야? 죽음까지 가더라. 너희들 이거 알아 몰라? 정신이 이거 알죠? 정신이 몸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있잖아요, 뭐 명언 있잖아요. 뭐 어떤 거? 그 몸 무슨 정신에 어떤 몸이 기댄다 있잖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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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희들 알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막 몸에도 막 이렇게 나오죠. 막 스트레스 하면 막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도 잘 걸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나중에 뭐가 생겨? 암. 암, 그치?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이 이제 정신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경서 마인드 컨트롤 가능합니까? 웃기고 있네. 아니에요. 진짜? 네. 네가 제일 안 되는. 아니에요. 그냥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뭐.
야, 그러면 이거 마법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법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스트레스 얘기하는 거야? 스트레스가 마법이니까? 어, 그럼 이거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야? 아, 그래? 그럼 좀 더 봐야 되나?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자,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게 주어고 얘가 이제 동사, 이제 주어 동사의 그거죠. 그거 멀리 떨어졌을 때. 그리고 특히 요거는 특히 뭐야? 앞에 복수를 해서 헷갈리게 한다 이거지. 그지? 요거 단골 손님이죠? 이렇게. 어. 주어 동사 수일치. 그래. 자, 됐고. 자, 다음 거. 자, 읽어보자. 자, 해봐. This. This. 읽어. Theory. Theory. Theory argues that emotions can affect the body. 어, 그러네. 자, 뭐야? 이 이론은 주장한다. that 이하를 감정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몸에. 그러면 이 이론이 지금 이게 한 가지 설명이 이 이론으로 지금 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감정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stressful 이랑 요 마법이랑 연결이 되는 거다 지금. 맞지? 왜 마법 이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게 몸에 영향을 준다. 됐죠? 지금 이렇게. So 너희들이 글을 볼 때 방금 내가 한 게 바로 뭐야? 거기다 써놔. 이거 좀 중요해. 이걸 이제 paraphrase라고 하는 거야. paraphrase. paraphrase가 한국말로 뭐야? 말 바꾸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어 어휘? 아, 단어. 단어를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그래서 니들이 읽는데 갑자기 이론을 보냈어. 그럼 뭐지? 이론이 왜 나왔지? 해버리면은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뭔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얘고 무슨 말 알겠지? 얘네들이 이걸 나타낸다. 무슨 말 알겠어? 말 바꾸게 한다고. 알겠지? 자, 그래요. 모의고사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모의고사에서 중요하죠. 이게 그렇지. 말 바꾸기에서 주제를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 그리고 그 말 바꾸기가 바로 그 지은쌤 있죠. 지은쌤이 처음에 말하는 시험 좀 어렵게 된다고 하잖아. 지은쌤은 스타일이 어때? 지문은 그대로 내거든요. 거의 그대로 내는데 밑에 일본 도번 있죠. 그걸 영어로 많이 내요. 지은쌤이 그걸 좋아해. 뭐 많이 했어? 근데 그 영어로 한다는 건 바로 방금 얘기했던 paraphrase 하는 거거든. 왜? 여기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아. 근데 이거랑 비슷한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지금 그래서 지금 paraphrase 하는 거야. paraphrase가 학교 너희들 내신에 직결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볼 때, 이 말이 어떻게? 그죠? 그래서 이 선택지가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다? 평상시에 너희들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게 너희 내신에 나온다. 내신에 반영된다. 알겠지? 계속 똑같은 맥락이야. 네. 자, 다음. People. 그래, if people believe that a magic will lead to their death, then they will become atheists.
anxious, anxious, anxious. 연준이 나는 발음 찾는 거 좀 더 해. 찾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너 지금 듣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Anxious and tense. Tense. 그래서 그래. 자, if 만약에 나오면 이거는 이제 부사절이죠, 부사절. 그래서 중요성은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자, 뭐하냐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믿는다면. 자, what을 믿어? 그 마법이 자 lead to까지가 이끌다죠. 뭐뭐로 이끈다는 거는 뭐야? 뒤에 결과라는 거지. 그래, 자 뭐로 이끌어? 이거에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믿는다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면 여기 얘는 누구죠? 정신적으로. People. 네. People이 아니고 people. 여기서 people 대면 사람들 맞습니까? 네. 뭐 맞죠? 그래. 아무튼 이게 그들의 죽음으로 이끌 거다라고 믿으면 이 매직이. 자, 그 다음 뭐야? Then 그러면. 그러면 그들은 될 것이다. 자, become anxious and tense. 자, 이제 become 뭐뭐가 되다니까 이거 대표적인 이형식이죠? 네. 상태 변화. 그래서 얘가 얘네 다 그거죠? 보호죠? 보호자리니까는 당연히 ly 안 된다. 제도 ly 안 된다. 그죠? 여러 번 했죠? 자, 뭐야? 그러면 그들이 뭐냐는 거야? anxious. 불안하고 tense. 긴장한. 오케이. 어원이 좀 보였어요. 뭐라고? 이게 좀 바뀌는 거니까요. 맞아. 아무튼 그냥 뭔가 막 이렇고 막 아우 막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한마디로 그런 정신. 정신적인 게 죽음으로 있다고 믿는다면은 이제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너는 그거 말 들어봤어? 옛날에 냉동차 이렇게 갔는데 냉동에 그 어떤 사람이 갇혔어. 그지? 근데 나중에 문 열어봤더니 꽁꽁 진짜 그 전체적으로 꽁꽁 얼어서 죽어있었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냉동이 안 나왔었어. 이해돼?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 얼어 뒤진다 그러니까 자기 정신으로 진짜 얼어 뒤진 거야. 겨울이었던 거 아니에요? 겨울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래? 뭘 어떻게 모르고 타지? 어떻게 갇히지? 아니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 그래. 여기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는 뭘 물어본 거야? 이게 지금 뭐야? 대명사죠 지금. 네. 알지? 그래서 대명사도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앞에 어떤 대명사도 뭐를 물어본다? 당연히 수일치를 물어본다. 그치? 명사가 단이냐 복이냐. 그래서 대어 나오면 시험지 어떻게 나오면 이 자리에 뭐 쓴다? it's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뭐만 알겠지? 네. 학교 내신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요. 자, 아무튼 그리고요. 그래, 여기 텐스 있잖아. 텐스, 요 놈이, 봐라. 이게 형용사
낼 때는 긴장이잖아. 근데 이거 명사일 때도 있거든요. 이 명사일 때는 뭐죠? 바뀌는 거. 아니, 명사일 때 달라. 자, 요거 이게 좀 종종 나와요. 얘가 명사일 때는 우리가 영어 할 때 이거 얘기하죠.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오잖아. 이걸 뭐라 그래? 시제. 시제라 그러지? 그래서 텐스가 시제라는 뜻도 있어요. 거기다 써놔. 사용사 하면 뭐 긴장. 긴장 아니고 시제. 왜? 그래. 자, 다음 거 해봐. These feelings may be strong enough to make a person very sick. 자, 뭐죠? 이러한 감정들은 자 maybe 뭐일지도 모른다. 자 strong하죠. 강해. 그렇지? 근데 enough to 뭐뭐 할 정도로 강하다. 그렇죠? 이거 형용사 또는 부사 enough to죠? 자, 이 표현 중학교 때 나왔었죠? 그래서 to 할 정도로 충분히 이거하다. 그렇죠? 그래서 형 이거를 바꾸면 뭐로 바꾼다?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죠. 네. 이거.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이러한 감정들을 강하지 높은다. 자, 이거 좀 자. 자, 뭐 해? Make a person 맨들린 뭐지? Make a person very sick. 흔들리냐? 아이씨, 내가 이상해. 오, 어지러워. 자, 이게 make o o시죠 지금? Make o 형식. 그래서 당연히 error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매우 아프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강할 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 하고 있지? 요 감정, 정신이 몸 이렇게 영향 줄 수 있다. 맞죠? 그래요. 여기까지. 자, 오늘까지 한 거 한번 그 해보고. 자, 너희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습을 일단은 1번 있죠? 뒤에 리뷰 테스트 1번 1번 예습 해보고 나머지는 그 부교재랑 단어 있죠? 단어는 얘기했다시피 토, 일, 월이니까 세 개야. 그래서 너희들 몰아서 하면 알죠? 우리 뇌가 만든다는 거? 그치? 항상 우리는 우리 뇌를 좀 배려를 해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절대 몰아서 하지 마세요. 근데 너희들은 몰아서 하려고 하잖아. 알았지? 그게 습관이. 근데 그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토요일 거는 반드시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하고 월요일 거 하고 오기 전에 하고.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 이렇게 하고 그래 부교재 할 거 해놓고. 알았지? 그렇게 합시다. 그래. 그래. 안녕히 계세요. 그래.